안녕하세요. 애틀랜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 이 집을 인터넷에서 보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한 17만 불 정도를 들여서 안과 밖을 모두 다 리모델링 했다고 나왔거든요. 사진도 너무 이뻤고요. 와서 직접 보니까 사진보다는 집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았어요. 또 한국분들은 조금 밖에서 봤을 때 웅장해 보이는 집들을 좋아하시잖아요. 이 집은 알파레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알파레타는 교통도 좋고 학군도 좋고 백인들 또 아시안들도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아발론을 중심으로 아직도 한창 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서요. 이 집에 들어가는 입구도 길을 넓히고 있었고요. 게이트 쪽이 그래서 조금 복잡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개발 가능성을 본다면 위치상으로는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다면 들어가는 입구 게이트 부분이 조금 지저분해서 아직은 인상이 좀 안 좋을 수 있고요. 또 주변 집들이 6,70만 불대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좀 작았습니다. 애틀랜타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죠? 단지 내에는 작은 호수와 수영장, 또 테니스장, 커뮤니티가 작게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바로 이런 커뮤니티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아주 좋아할 그런 집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애틀랜타, 알파레타 지역의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애틀랜타에 사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 집은 62만 5천에 나와 있습니다. 3년 전에 30만 불 중반에 구매를 해서 올 집수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안에 들어가기 전에 뒷마당을 한번 먼저 찍어보려고요. 뒤에들 이 돌멩이 이거 돈이 얼만데 이거. 나도 이 돌을 깔고 싶은데 앞뒤에 너무 비싸갖고 못 깔았는데 이 집 돌멩이 너무 잘 깔아놨어. 너무 넓어요. 이 뒷마당이 마음에 드네 그냥. 제가 지금 저희 앞마당 뒷마당을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너무 비싸갖고 못하고 있어서 이 집 뒷마당이 아주 탐나네. 진짜 누군지 작심하고 잘 고쳤네요. 여기 트리하우스, 책에 나오는 트리하우스. 애들 있는 집이 오면 참 좋겠다. 이렇게 트리하우스도 만들어 놓고 여기 누워서 책도 보고 뭐 아이들을 위해서 신경을 나름 잘 써놨네요. 애들이 있는 집인가 봐. 조그만 보트도 있고 애들 자동차도 있고 여기 조그만 그네가 있어. 너무 귀여워. 한 두세 살 애들 앉으면 될 것 같아. 제가 앉으면 망가질 것 같고 귀여워. 집의 구조는 웅장함보다는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이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미국 분들은 이런 구조나 또 이렇게 아기자기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또 한국 분들은 이런 아기자기함보다는 집은 우선 좀 더 웅장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똑똑 계세요. 여기 벽을 뚫은 거예요. 어? 벽을 뚫은 거예요. 여기 원래 이렇게 벽이 있는 걸? 여기도 중간에 있는 걸 다 뚫고. 넓게. 뭐야 이거 이 집. 너무 이쁘다. 이것도 어태치 한 거야? 안 가져가겠지 이거는. 사다가 사다 놨는데 이거는 안 가져가겠지. 너무 이쁘다. 그쵸? 자. 거실부터 볼까요, 우리? 네. 딱 들어와서 왼쪽에 거실이. 아니, 뭐야, 소파도 이렇게 디자이너 소파 예쁜 거 해놨어. 그땐 보세요. 여기도 창문이 있는 건가? 창문 있죠. 창문이 있는 건데. 창문을 그렇게 전체로 덮어놓은 거구나. 창문을 오픈하면. 그쵸? 네네, 더 이뻐요. 그렇게 열어놓으니까, 네. 이쁘네. 여기 마루 들어와서 거실을 넓지는 않은데.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훨씬 많이. 그렇죠. 이들 이렇게 나요. 진짜 예쁘다. 이게
이게 가구가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구가. 그럼요. 이게 집도 예쁘게 고쳤지만 가구도 다른 가구도 예쁘게 할 수 있어요. 여기가 걸어보세요. 믹스 매치 걸어보니까 색감도 참 크리에이트 배럴 이거 있잖아요. 거기 어딘가 하면은 크리에이트 배럴 거기 있죠. 독일 가구도 팔고 하는데 거기 팔아요. 미카사네. 이건 그게 어디야? TMX. TMX 잘 걸으면 예뻐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소품들도 참 잘 막 하니까. 이거 진짜 잘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앉아서 밖에도 보고. 우리도 이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면서 저도 맨날 우리 창문에도 이거 하나. 맨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밖에 마당이 너무 잘 보이고.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저는 이런 데서. 이사 오십죠, 이집 보니까. 강아지. 집을 샀는데도 또 이렇게 이쁜 집 보면 탐난다니까. 그러니까. 저희 선배들이 동문에 나가면 너는 집 사고 왜 자꾸 집 보러 다니니? 집 보는 거 너무 좋아하고 맨날 보면서 꾸미려고 배우려고 그러는데. 근데, 마음에 든다. 리사이클 트래쉬. 이게, 색깔이 굉장히 언뜻 보면 오래된 것 같은데 다 새 건데 진짜 좋은 걸로 해놨다. 저는 이거 골드로 했어요. 이렇게 네. 근데 이거 정말 이게 골드예요. 이거 다 골드예요. 저는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해.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이게 왜? 이게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 뭐냐면 여기다가 도마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꼭 이 얘기 해주고 싶어. 싱크대가 골드든 실버든 사는데 이거는, 반드시 턱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받침하고 위에 도마를.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께 좀 안 좋고 그러면 여기 내려갈 때도 이렇게 좀 기울어져야 물이 잘 빠지는데. 기울어졌어? 이게 좀 기울어졌네. 조금 더 기울어졌어. 저는 기울어졌어. 하나도 안 기울어져서 저렇게 물이 안 빠져요. 코너에 뗄게요. 그래서 이쁘긴 한데 저희 집이 청소가 안 좋더라고요. 내가 써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제 퍼펙하게 잘 골랐어요. 너무 이 집이 투톤인데? 투톤. 이렇게 요즘은 딱 세트를 줘요. 그러니까 좀 세련돼 보이잖아요. 얘는 밤색이 하얀색이고, 그러니까. 얘는 흰색이 밤색으로 했어. 여기 보세요. 오, 맞아. 여기도 흰색이에요. 그죠? 거기에 이제, 여기에 흰 톤, 브라운 톤. 아, 그러네. 이것도 방법이다. 그죠? 얘만, 여기만 액센트를 이렇게 준 거네. 여기도 조금 다르게. 여기도 벤치 하나 있어도 되겠네요. 아, 네, 맞아요. 아까 거기에 맞춰서. 맞아요. 그러네. 음식하다 앉아서 기다리고, 냉장고도 새 건데요? 냉장고? 여기 인터넷 나오는 거. 이거 최근 거예요. 가장 새 거. 새 걸로. 맞네. 의자 거기다 놓으면 아주. 슬라이딩도. 슬라이딩도. 여기는 뭐 방이에요? 슬라이딩도. 아주 작은 오피스네. 부엌에 딸려있는. 이게 방은 아닌데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썬룸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너무 잘했다 이것도. 예, 원래 일단 작은 오피스도 되고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면 금고도 넣고 있는 집인가 봐. 금고 가지고 뭐 있는 집인가 봐. 청. 돈하고 종을 넣고 강아지 키우고 있는 집이네. 있는 집. 진짜 깔끔하면서도 아주 인테리어를 정말 잘 해놨네요. 칼도 이거 인상적인데 진짜 칼 보셨어요? 칼? 이거 장식인가? 장식 아니지. 아니 칼이 아니야. 완전 전문가 아니야. 진짜. 붙여놔. 정말 특이하지. 이거 진짜 진짜 카빙? 이거는 차핑? 진짜 요리사 칼 같은데? 이것도 완전 최신형이다. 이거, 이것도 최신형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이런 것도 잘 요즘 안 만드는데, 국물 요리할 때 물 수도. 이거 옛날 아주 큰 부잣집에서만 만드는 인테리어인데, 곰탕 끓이고 할 때. 편하잖아요. 그니까. 근데 요즘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다 돈이에요. 제가 집수를 해봐서 알잖아. $3,000.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막 3-4천 달라는데 uh-huh. 이걸 누가 이걸 달겠어요. 해요 요즘. 해요? Uh-huh. 그러니까 아주 큰 집 좋은 집 아니면 잘 안 하거든. 럭셔리 집 아니는데 이 집은 uh-huh. 진짜 돈을 잘 썼어. 제가 이런 거 막 3-4천 들여서 못 하겠더라고요. 어머 여기도 칼이 있네. 이 집 뭐야. 칼 진짜 마음에 든다. 아 이거 진짜 전문가 칼인데 요리에 진심인 사람이 주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칼도 이런 거고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진짜 요리에 진심인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드는 거지. 여기다 간단하게 이렇게 펜추리를 이것도 잘 만들었네. 진짜 서랍이 많아야 돼요. 서랍 진짜 편해요. 이게 가격이 좀 너무 비싸긴 비싸요. 한데요. Uh-huh. 이게 진짜 편해. 이렇게 맞아. 서랍으로 하면 펜출이 두 배는 넓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필요해요, 진짜. 네, 안에. 뭘 싸놔도 모르고. 다 보여. 네, 이게 진짜. 진짜 필요해요, 진짜. 그러니까 돈을 들여도 만들 때 이렇게 해야 돼. 화장실 파우더룸. 1층 파우더룸. 파우더룸. 1층 파우더룸. 깔끔하네요. 진짜 작은 인테리어가 별거 아닌데 이렇게 집 할 때 꾸며놔. 평상시 살 때도 해놔야 되는데 잘 안 돼. 이런 가방 많잖아 집에. 그렇죠? 버전 가방들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다 이렇게 아마존 미끄러지지 말라고 거기다 그냥 일반 타일 걷어줘. 일반 카펫도 걷어줘. 브라나 걷어줘. 좋잖아요. 미끄러지지 않네. 막 미끄러져요. 밑에 끝내서 있어요. 굿 아이디어. 네, 아, 화장실이 하나 있어. 그쵸? 어, 풀베스네. 풀베스. 응, 풀베스 화장실이 이것도 아주 최신은 아닌데 깨끗하게 잘 고쳐놨어요. 창문이 있고. 저 화장실에 창문 있는 거 좋아하는데. 어, 문도 열을 수 있어서 안 답답하고. 제가 좋아하는 화장실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방이에요? 안방. 여기가 안방. 안방에서 창가. 창가. 오늘 비가 와가지고 항상 제가 집 보러 오는 날 비가 와. 코스타리아 조지아가 이상하게 비가 겨울에 많이 오는데 특히 비 오는 날 저희가 항상 집 보러. 그렇죠. 아 인테리어 하여튼 예쁘게 해놨어요. 잠자고 싶은 분위기로 인테리어 잘 해놨네요. 여기 좀 보세요. 좁은 공간인데 거울 컨셉을 하니까 넓어 보이잖아. 그렇네. 이게 옷장인데 거울을 달아놨네. 어떻게 열지? 어? 어떻게 열지? 아 여기. 풀. 와 진짜. 양쪽에 옷장이 집 사이즈에 비해서 크진 않아요. 작은데 아이디어. 거울문을 만들었어요. 거울문을. 오 뷰가. 뷰가다. 뷰가 좋네. 저기 다음 뷰 좀 보세요. 펜스에. 목욕하면서 뒷마당을 보는. 미안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나무길이네. 지금 이제 나무가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화장실 뷰가 최고 좋네요. 최고. 이렇게 쫙 내다보고. 화장실도 이쁘게 잘 고쳤네요. 해놨네. 여기도 이 방에서도 뒤에가 보인다는 게 좋네요. 굉장히 생각보다 위에서 보니까 더 넓네, 뒷마당이. 방이 두 개 봤고요. 여기가 세 번째 방. 방 사이즈는 다 비슷해요. 그렇게 넓진 않은데, 이렇게 큰 침대 하나 넣고, 책상 필요하면 책상 넣을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니까 미국집으로는 그렇게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작은 방. 방이 위에 네 개가 같이 몰려있네요. 천장이. 그리고 이렇게 길게 돼서 이쁘네요. 여기는 아이들 있는 집은 여기 놀이방으로 여기다 책 다 꽂아놓고 애들 장난감 정리해놓고 그러면 놀이방으로 좋을 것 같아요. 놀이방으로 이쁘네요. 천장도 많아요. 이 집은 교통의 요지, 좋은 학군, 알파레타에 위치한 62만 5천에 나온 집입니다. 아마도 금방 계약이 될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게 잘 고쳐놓은 집입니다. 생각보다 조금
광범해 보이는 겉모습 때문에 한국분들은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주변 집들이 고가의 집들이 별로 없는 게 단점이고요. 하지만 알파레타에 개발이 되고 있고 알파레타 요지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애틀란타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더 오르면 올랐죠.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이고요. 다음에 또 좋은 집으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애틀맘이었습니다.